무슨 얘기야 그게? 미안하다. 문 과장, 정말 미안하다. 봐봐. 자격이 안 되는 고객들 캐피탈에 알선해주고 얼마씩 받은 거야? 신과장 내일 바로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을 수도 있어. 그러지 않기 위해선 우리 신과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 김과장하고 자네 어디까지 들여다본 거야? 정말 미안하다. 자격 미달 고객을 사찰 쪽에 넘겼다고. 자격 미달, 자격 미달 그렇게 말하지 마. 어? 그 사람들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야. 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행에서는 신용, 직장, 등급 각가지 격격사로 컷하니까. 그래서 사찰 쪽에 사람들을 팔아넘겼어? 그럼 어떻게? 어? 그 사람들 그 단돈 몇 푼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 미안하다. 그 송진 인테리어 전원주택단지 인테리어에도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20억 계약 그 정식 계약으로 서류 작업 들어갔을 거야. 아니 벌써 작업 끝났을 거다. 아니 네가 계속 송진을 파니까. 너 그거 점장한테 다 말한 거야? 도영아, 나 재수 씨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 임신했다. 4개월이래. 오시엔 감성 액션 아름다운 나의 신부.